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 인사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마인크래프트 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인사하길래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도움으로 다이아몬드도 구했고 그 덕분에 제가 오늘 구석에다 내가 숨겨놨지 다이아몬드 풀 세트를 마쳤습니다. 오. 야, 잠깐만 제가 입어볼게. 야, 내가 이걸 위해서 내가 바로 요겁니다. 다이아 풀 세트 조강력 깽부링 찡찡 찡스 찡스. 지금 때마침 또 밤인데 밖에 나가서 해골 빠가지든 뭐든 오기만 해봐. 다이아 풀 세트가 얼마나 센지 지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자. 아, 자, 일단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 댓글 보니까 황금 사과를 만드는 게 좋다 그랬는데 황금 사과가 뭐 피를 네 칸을 채워준다 그래. 이거다. 사과가 있어야 돼 그럼? 아, 사과 없는데 좀 채우고 가야 되니까. 오호, 좀비 소리 들리지? 어, 그래 덤벼라. 하나 먹을. 어이, 뭐야? 누가 날 때려? 아니, 좀비가 침입했다. 야, 이때다. 때리고 때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맞을 필요가 없다면서요? 이렇게 하면 방패 완전하잖아고 때리고. 때리고 한 대도 안 맞고 샷 샷. 진짜 여러분들의 꿀제보 덕분에 한층 성숙해지는 그런 게임버릭입니다. 자, 일단은 밖에 나가보고. 안녕하세요, 몬스터 맞나요? 지금 제가 봐서는 한 풀샷으로 두세 대만 때려도 지금 다 죽는 것 같거든요. 좀비가 샷 막아. 아이고, 못 막았다. 아, 아니 잠깐만 왜 이래. 아우, 세 대 맞아야 되네. 야, 덤벼 막아주고 막고 때리고 또 때려봐. 막고 때리고 막어 때리고. 하하하하. 바로 이거지. 그리고 갑옷이 워낙 튼튼해가지고 뭐 때려도 뭐 죽을 텐데. 뭐야, 미니 좀비야? 아, 좀 때리기 미안한데? 어, 그래, 좀비는 죽어야지. 예스. 어, 주민 여러분들 그동안 신세 많이 졌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다이아 세트 입었거든요. 예, 징징이 아저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엄청 세졌습니다. 어, 잠깐만, 이 양반 때깔이 약간 좀비 살점같이 이렇게 생겼다. 어, 저기, 어, 야, 좀비, 좀비한테 쫓기나요? 일로 오세요, 피하세요. 제가 막아드릴게. 맞고 샷 때려봐 임마. 샷 샷. 든든하시죠? 님들 어디가? 아니, 제가 제 뒤에만 숨어 계시지 자꾸 어딜 돌아다녀. 지금 크리퍼하고 애들 지금 돌아다니고 난리인데. 저기요, 사람 무시하냐? 이씨, 자러 갔어. 아, 내가 그렇게 허접하던 내가 다이아 세트 입고 지금 어? 보디가드 할 줄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이 크리퍼, 이걸로 막을 건데? 야스, 크리퍼도 두렵지 않기. 사실 제가 방패는 달았었는데 방패 쓰는 법을 몰랐거든요. 이 역시 여러분들의 제보를 통해서 알았다. 물러가. 아야야야, 방패 있어도 막 이런 식으로 못 쓴다니까 내가. 아! 자, 아무튼 무기 테스트는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들을 다 일단 몸보리를 해가지고 한 방에 다 잡아볼까? 일로와, 네 마리 모였지? 좀비 떼, 네 친구들 더 불러와봐. 내가 한 번에 다 보낼게. 좀비 떼 모집합니다! 좀비 떼는 이쪽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스켈레톤은 떼고요, 활 쏘는 거 싫어. 어, 좀비들 다 일로 모이세요. 어, 뭐야, 저 마을 주민 이상해. 아니, 저기요, 님! 위험한데 왜 자꾸 밖에서 돌아다녀? 고양바 좀 옷차림도 그렇고 뭔가 심상치 않다? 좀비 더 모집합니다! 이거면 돼? 오케이, 자, 여러분들 위력을 보여드릴게요. 막고 있다가 플래시! 스플래시!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내가 무리했나? 하다다다! 스플래시! 스플래시! 다이아 칼이다, 이게 바로. 스플래시! 하다! 스플래시! 하다! 하다다다! 하다다다! 하다다! 아, 잠깐만. 아야야! 아야야! 아, 저 도와주세요. 잠깐만. 아야! 아, 이거 뭐 어려워. 야,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데. 스플래시! 야, 니들 왜 이렇게 끈질기냐, 명이. 아, 야야야, 저리 가. 하다다다! 까불지 마라, 이제 겨우 잡았다. 최강이 되었습니다. 어? 어, 그러면 이제 평화롭게, 나 자신이 강해졌기 때문에 평화롭게 이곳에 정착하면 되겠네요. 자, 지금 제가 농사 지은 것들 많이 자랐죠? 밀? 밀이 자랐다는 말은 소한테 밥을 줘야 된다. 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아, 나 이거 캘 때가 스트레스 다 날아가. 어호호호호! 예스! 수확해주고요. 또 여러분들 꿀팁 보니까 여기다가 양탄자 설치하면은 요거 밟고 올라갈 수 있다며. 평소에 이거 점프가 안 되는데. 어휴, 깜짝이야. 저기요, 주인도 없는 남의 집에 와요. 아, 좀 따라오지 마, 부담스러워. 아니, 남의 집에 왜 들어가고 그래? 아니, 이 마을 사람들 다 좋은데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하는 거, 그거 진짜 마음에 안 듭니다. 자, 그래도 뭐 같이 도우면서 사는 관계니까. 자, 일단 여기다가 양탄자, 어, 요거네, 흰색 양탄자? 어, 나 하얀색 양털 있으니까 요거 좀 만들어 볼게요. 요거 만들어서 양탄자 깔면은 오고 가고 하기 쉽다면서 설치를 위에다가. 이게 왜 설치 안 되냐? 양탄자 설치 왜 안 되냐? 양탄자 어떻게 설치해? 어, 됐다. 와, 바로 요거지! 요렇게 되면은 저는 들어갈 수 있는데 소들은 나올 수 없다. 자, 수확한 밀을. 야, 알았어, 야, 밀지 마! 죽게, 죽게, 죽게. 자, 이거 먹어. 야, 야, 밀지 마! 야, 저 줄도, 줄 좀 서봐봐, 야. 우리 문화시민답게. 아니, 좀 질서 좀 지키고 그래. 야, 죽게, 죽게. 어, 죽어. 새끼도 죽고. 번식을 많이 해. 여기 원래 딸랑 한 4마리인가? 그 정도 키웠었는데, 그새 번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랐네요. 아, 잠깐, 나갈 수가 없어. 어우, 점프.
야싸 요 새끼들. 아 요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 새끼 소들 부럭부럭 자라라. 나중에 이거 울타리 늘려야 되겠다. 부쩍부쩍하네. 자 그리고 우리 귀염둥이 닭들. 닭들을 제가 좀 솔직히 말할게요. 좀 소홀했더니만 번식을 못하고 있어. 여기도 양탄자 설치해가지고 얘들이 또 재발라가지고 여기다가 울타리 열자마자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양탄자 양탄자 설치하기 왜 이렇게 힘드냐. 오케이. 자 밥 주러 왔다 얘들아. 이거 먹어라. 사사사사사. 새끼 많이 까고 알 많이 낳고 그래. 자 못 먹은 녀석들 일로 오고. 줄게 줄게 줄게. 다 먹었니? 나 나간다. 니들 목적은 새끼 많이 까는 거야. 오케이? 아 평화롭고 좋네요. 여기다가 남은 씨앗을 사사사사사사 이렇게 뿌려주면은 또 미리 자랄 거고. 솔직히 말해서 마인크래프트가 뭐 모험의 세계로 뭐 가득하고 뭐 미지의 세계가 많고 하지만 적당하게 그냥 집에 정착해서 사는 것도 좋아. 괜히 돌아다니면 골치만 아프거든. 위험하고. 그렇잖아. 오늘은 황금사과를 좀 만들어보고 싶은데 사과 채취하러 한번 가볼까? 사과를 어디서 구하는 거지 근데? 징징이 마을에 있으려나? 여기 혹시 여기 사과 있나요 주민님? 이분 좀 약간 수상한데 잠깐만요. 이건 뭐야? 지도 제작대가 이게 뭐야? 보물 나오고 뭐 그런 지도야? 이런 거 필요 없어. 괜찮아. 아니요 관심 없어요. 제가 예전에는 모험 같은 거 많이 가고 싶었는데 솔직히 필요 없어.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지. 뭐 빈지도? 빈지노? 이건 빼자. 저기요 징징. 저기요 마을 주민님 박씨 혹시 사과 좀 없어? 사과? 사과 황금사과 만들라 그러는데. 네 없어? 솔직히 뭐 사과 정도는 제가 구하러 다녀야 되겠지만 뭐 솔직히 귀찮네요. 그리고 이런 동굴들 예전은 뭐 미지의 세계를 탐험가가지고 뭐 홀도 구하고 했었지만 뭐 이미 다이아몬드 다 구했는데 뭐 쓸모 있겠어요. 이런 거 필요 없어. 다 입구도 막아버려. 모험 따위는 필요가 없다고. 편안하게 살자. 난 정착했으니까 이제 동굴 들어갈 일도 없다. 이런데도 동굴 다 막어. 필요 없어. 괜히 이런 거 보면 마음만 설레는 뒤숭숭하다고. 몬스터도 나올 수 있으니까 다 막아버리고. 오케이. 아 갑자기 또 비 오네요. 아 사과 좀 구하려 그랬는데 지금 또 비가 오고 있어. 잠깐만 기다려봐. 저기 위쪽까지만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아, 여러분들 황금사과가 도대체 뭐길래 피를 4칸을 채워주는지 저 진짜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런 거 사과나무야? 이런 거 아니죠 사과나무. 아니 사과나무는 열매가 이렇게 맺혀져 있나? 이쪽 근처에는 사과나무 자체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사과나무인가? 아니 사과나무는 딱 봐도 사과가 걸려있을 것 같은데 이거 나무에 뭐 열매가 맺혀있는 나무를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얘들아 이제 사과나무 봤니? 못 봐서? 컷. 못 봤으면 컷이야. 양고기 좀 줘봐. 양털은 필요 없고 솔직히 고기만 있으면 돼. 핫! 핫! 오케이. 야 여기 숲이 엄청 빽빽하거든요. 전부 나무인데 이 많은 나무 중에 사과나무가 없다니. 지금 버섯만 있고 이거 이렇게 없냐. 잠깐만. 뭐야. 벌써. 뭐 멍 때리고 있었는데 밤 됐네. 아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야 아니 마크는 보면은 밤이 너무 빨리 와. 낮은 짧고 가는 길에 소고기 소고기 좀 얻어주고. 아 사과도 결국 못 구하고. 이거 뭐야. 잠깐만. 야 얘 좀 먹어봐. 이거 뭐야. 저기요 저 주민님. 잠깐만. 좀비 잠깐만. 야 이거 마을 주민이 원래 좀비가 되나. 아니 그래 아까 뭐 좀 수상하게 생긴 징징이 있다 그러더니 좀비였어 결국에. 이 마을 뭐야. 이 마을 주민들 어떻게 된 거야. 저기요 저기 도망가세요 지금. 없다. 저기요 지금 이 마을이 지금 좀비 마을에 감염됐습니다. 저기요 저기 주민들 다 어디 갔어.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이 사람 다 어디 갔어. 큰일 났다. 좀비 징징이 되고. 야 이거 마을 사람들 다 어디 갔냐. 설마 지금 다 감염된 거야? 저기요 지금 좀비 바이러스 퍼져가지고 빨리 대피하셔야 될까. 야 큰일 났다 이거. 야 왠지 뭔가 수상하더라. 밤에 좀비 근처에서 계속 얼쩡얼쩡 거리는 징징이 있길래 내가 뭔가 지금 이상하다 했어. 도망도 안 가고 결국에 이게 좀비랑 이거 한통속 그 사람이 바이러스 퍼뜨린 거 아니야? 야 이거 전체 다 퍼지겠는데 이거 바이러스가. 야 절로 가. 난 이 마을을 내가 이 마을을 지킨다 그래놓고 뭐 지킨 거 실황? 절로 가. 안되겠다. 야 좀비 바이러스가 지금 다 퍼져가지고 이대로 두면은 이 마을을 집어삼킬 것 같아 완전히. 그렇다면 이 좀비 바이러스를 어떻게 없애야 되나. 잠깐만 일단 문 닫고 생각 좀. 어떡하지? 아니 지금 하필 왜 이 마을 그냥 다 태우겠습니다. 좀 극단적이긴 한데 내 생각에 좀비 바이러스로 마을 주민들이 다 변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 자 근데 이제 비 오는데 이거 불이 붙을까? 오케이 물 붙여. 야 이대로 두다가 이제 좀비에 다 감염될 거야. 옆 마을까지 확산될 거라고. 야 저리 가라. 야이 거미야. 저리 가. 나 살다. 아니 징징이도 원래 좀비가 되나요 여러분들? 나 처음 봤어. 원래 그런겨? 안 되겠다. 나 지금 걸어 다니니까 이게 지금 일일이 다 불을 붙일 수가 없거든. 오케이 크리에이티브 모드. 불 붙여. 아이 불 꺼지나? 비 와서 불이 다 꺼지네. 야 불을 붙일 수가 없어 지금. 비 와가지고 불이 다 꺼지잖아. 큰일 났다 이거. 아니 하필 또 좀비들이 이렇게 좀비 바이러스 때문에 또 집을 다 태우려니까 또 비가 오고 그래. 비 좀 멈춰라. 아 이럴 게 아니지. 자고 일어나면 되잖아. 야 좀비가 내 방까지. 그럴 필요 없고 나 그냥 바로 잘 거야. 자 갈 때는 못 건드리지. 아우 비가 그쳤다. 와 좀비들 다 불타고 있네.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해도 돌아다니기 빡시네. 이야
일단 돌아다니면서 어우 마을 주민 없는 데는 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요 계시나요? 제 생각에 어젯밤에 지금 다 죽은 것 같아. 진지기 마을 사람들이. 저기요 여기도 사람 없어. 저기요 여기도 없어. 와 지금 마을 주민이 단 한 명도 없거든요. 아니 어떻게 하루 사이에 마을 주민이 그냥 다 죽을 수가 있냐. 이게 가능한 겁니까? 자 집이 활발 타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진실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마인크래프트 초보라가지고 진짜 이런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지금 혹시 단체로 뭐 소풍 가고 그런 거 아니겠지? 아 자, 그래도 한때 정들었던 마을이었는데 진짜 저번에 진짜 먹고 살기 힘들 때 뭘 해야 될지도 모를 때 이 마을 발견해가지고 진짜 많은 도움이 됐는데 결국 좀비한테 잠식당해가지고 이렇게 다 태워버리게 되네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이 마을 근처에 우리 집이 있네. 저희 집도 태우겠습니다. 미련 없이. 가자. 잠깐만. 야 뜨거워. 잠깐만. 뜨거. 물에 들어가. 퐁당. 야이씨. 얘들아 니들도 다 가. 이곳은 좀비 바이러스에 걸렸을지도 몰라. 자유의 몸이다 니들은. 나와 얘들아. 얘들이 길들여져가지고 지금 나오지를 모르네.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 마을에 정착해서 오래오래 동안 살고 싶었지만 어쩔 수가 없다 얘들아. 이제 우리 볼일 없을 것 같다. 가. 자유의 몸이야. 야 니들도 가 임마. 풀어줄 때는 안 가. 안 풀어줄 때는 뭐들 그냥 맨날 기어나오더니만. 야 이제 불태울 거니까 가. 자 여러분들 다 불태우고 전 새로 정착을 해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얘들 또 가라니까 또 안 가네. 청개구리여 아주. 아 제가 마인크래프트를 시작한 이후로 제가 손으로 처음으로 만든 집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가네요. 자 이렇게 되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 지금부터 진짜 모험을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피라미드도 있다 그러고 지하 정글? 해저 도시? 뭐 이것저것 있다고 했었는데 저는 정착하면서 이게 너무 편해가지고 너무 안주했던 것 같아요. 갑니다. 일단 첫 번째는 피라미드다. 가자! 새로운 모험을 찾아서 떠나자! 가자!